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워낙에 시나리오도 너무 재미있었고 이재용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다행히 이제 엄마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경험하지도 못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라의 나이가 저랑 거의 같죠. 비슷한 예. 부분이 있고 네. 또 정말 좀 캐릭터 자체가 밝고 명랑하고 또 철이 좀 덜 든 느낌도 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.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닥칠 때마다 옆에서 감독님께서 항상 많은 말씀해 주셔서 잘 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렇군요. 네, 아무래도 네, 예, 전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역할이기도 했고요. 예. 사실 뭐 캐릭터 성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제가 뭐 사실 뭐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네. 감정을 알지만 네. 아빠의 입장에서에 네.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약간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쉽게 생각한 건 아닌데요. 예.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뭐, 생각했다가 뭐 부담 안 가지면서 임하셨단 말씀이에요. 예. 근데 예. 막상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. 그러셨군요.